궁금한데? 스티커 어딨나요? 스티커! 빨리 빨리! 빨리! 아, 딴딴딴! 행복해서 죽네. 행복해서 죽네. 아, 진짜. 저희가 갈 곳이 아사쿠사바시 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린대요. 근데 15분 지금 넘은 것 같은데?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문구 덕후들의 성지 그곳이 아, 바로. 진짜? 네. 근데 또 저희가 문구 덕후잖아요. 좋아. 꼭 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. 다유리! 다유리! 가자! 가자! 뭐지? 이게 설명이야. 다이어리 만드는 법. 일단 나는 큰 거를 했으니까 일단 여기 빈티지하게 이거 넣고 노란색 됐어. 스프링도 빼가면 돼요? 어. 골드 해야지. 골드? 그래. 이것도 고를 수 있어요. 아, 와 이건 진짜 느낌 좋다 이런 거. 이왕 하는 거 이런 걸로 해야지. 다 골랐어요? 응. 그럼 이제 이거를 직원분한테 드리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아, 여기요. 아.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. 이게 뭘까? 이게 뭐예요? 고래와 난데스가. 그 아까처럼 중간에 나카니. 나카니. 아, 맞아요. 아, 소개. 네, 소개. 아, 진짜요? 아,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나 이거 할래. 네, 해요, 해요. 아, 근데 색깔을 바꿀래. 죄송해요, 스미마셍. 우리 추억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자. 진짜.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. 대박. 완전 예뻐. 대박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네, 다음. 빨리 또 보자고 해. 빨리 또 보자고 해. 우리 또 올 거잖아. 마다. 아이마쇼. 또 봐요. 지금 건너편에 이토야가 보이는데 2층짜리 건물에 팬씨만 모여있는 이토야. 너무 높고 짱 크다. 대박.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갈만하죠? 우리는 팬씨 서프니까 팬씨 예. 볼펜 스티커. 나는 무조건 음식 스티커를 많이 장만하고 갈 거야. 언니 1층당 5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. 야 그러면 나 우리 흩어져서 하자. 언니 파이팅. 나 스티커 보러 갈게. 행운을 빌어요. 스티커 어딨나요? 스티커 빨리 빨리 빨리. 시간이 없다. 올라. 한 사람당 9만 원 정도? 그 정도. 내가 혼자서 18만 원이 줄 썼었는데 9만 원이라니. 오자마자 스티커야. 대박. 오 어떡해. 살 게 너무 많은데? 차근차근히 보면 차근차근 볼 수가 없어. 저는 오늘 거의 대부분을 스티커 사는 데 쓸 것입니다. 여기 봐요. 제가 좋아하는 음식 스티커 천지. 아~ 여러분들 다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꾸 할 때 필요한 스티커는 대부분 이런 아기자기한 스티커들이 필요해요. 저는 45분을 다 여기 했을 것 같아요. 큰일 났다. 여기는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해서 사는 스티커들이랑 달리 두루마리 슈즈처럼 여기도 괜찮아서 하나 샀습니다. 헐 여기도 포토북이 있어요. 되게 괜찮다. 이거 오 저 이거 살래요. 헉, 이게 뭐야? 펀칭 기계예요. 펀칭 기계. 헐 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딱 가면 짜자잔. 지금은 스티커를 어마어마하게 샀어요. 짜자잔. 사실 제가 사는 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쇼핑 가자! 저는 일단은 이 이토야에 어떤 것들이 쭉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. 한 층 한 층마다. 어? 여기에 있어요. 쉐어, 데스크.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, 여러분. 너무 예쁘잖아! 이게 다이어리예요? 예쁘다.
와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또 일기를 쓰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수학 몇 분을 봤지 지금?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이투야가 두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. 건물이 한 개가 아니에요. 희진아! 야 우리 20분 안 남았어 빨리 가야 돼. 여기 있다! 이토야! 아, 13분 남았어요. 안 돼! 13분이 남았습니다. 돈 안 받았을 걸. 그러니까! 사비 쓸래? 대박이다. 귀엽다. 둘 중에 뭐 하지? 이걸로 하겠습니다. 과연? 됐다! 성공! 계산할 때 한 5분쯤 남았었으니까 계산할 때 2분 남았었대! 아 2분 남았었어요? 어! 뛰어! 딴딴딴딴딴딴딴딴 스톱워치 했네! 짠! 도착! 맞아? 오! 13초 남았어! 미션 성공! 오렌지 주스 씹. 톡 터져볼래? 네가 있는 그곳이 하와이야. 와! 나 이런 거 뭔가 빈티지에서 좋아. 트래블 스펙터리에서 뭔가 다 약간 좀 여행 관련된 네, 그런 거 되게 많아. 여기 엽서도 있어요. 어디? 엽서. 엽서요? 헐, 야 우리 엽서 몇 개 골라가지고 멤버들한테 쓰게 할래? 헐, 좋아요. 그래. 여기 보낼 수 있대요, 맞아. 어디? 저기, 뭘? 포스트. 아, 우체통. 응. 그럼 골라볼까? 엽서 예쁜 걸로다가. 그래. 와, 나 이런 거 진짜 좋아, 빈티지한. 이런 거 진짜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죠. 막 뭔가 문구 덕후들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종이. 편지 없어. 하나를 딱 보내더라도 좀 더 특별하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. 둘이 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이거 이거? 예쁘다. 좋아요. 스탬프도 있네. 찍어봐도 되는 건가? 해보자. 좋아요. 언니 저 맞아요 다이어리 갖고 왔거든요. 진짜? 아 나 다이어리 놓고 왔는데 아까 만든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찍어볼래요. 찍었어요. 이건 뭐야? 방문한 날짜 같은 거 쓰는 건가? 우리 손등에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손등에 도장 찍기 콜? 그래. 안 넘친다 가위바위보! 와 어떻게 다 번져가지고. 자 이제 쓰면 되나요? 응. 어, 얘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. 이쁘다. 그치 이거 이쁘지? 네. 자 이제 멤버들한테 편지를 쓰면 되는데 해보자. 한국에서 만나. 한국에서 만나. 와, 도쿄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가 또 여긴 왜 왔죠? 도쿄 시티 투어 버스 타러. 맞아요. 와! 제가 어제 또 클럽으로 미리 클럽으로? 사전에 버스를 예약을 해놨어요. 저기서 그냥 표만 딱 받고 나온대요. 도쿄와. 이제 일본인이네요. 도쿄 시티 투어 스카이 버스. 이거 맞겠지? 응,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감사합니다. 득템했다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버스 도착. 이거 생각보다 높다. 그니까요. 나 고소공포 증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안전하니까 괜찮나. 출발했어. 와타시와 한국인 됐어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
보기 싫어. 즐겨요 언니, 즐겨요. 언니 지켜줘. 저희 이 상태로 그냥 즐겨야겠다. 아, 오, 진짜 가까워요. 마지막 밤이다. 언니 야경 봐봐요. 와 진짜 많다. 짱 많이 찍었죠? 저 이거 정리 이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머리끈을 묶어놨잖아요. 몇 장 찍은 거야 도대체 우리? 한 50장 되지 않을까? 여기 다 못 붙일걸요? 꾸며보자 다이어리 시작! 저 폴라로이드 진짜 숙소에 많은데 이렇게 붙이는 건 처음이에요. 저는 그리고 뒤에다가 일기장을 붙인 이유가 사진 뒤에 바로 일기장이거든요. 이제 날짜를 쓰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는 거예요. 나도 오늘 그래서 이런 포스트잇을 샀어. 갔던데 날짜 막 이런 거 쓰고 싶어가지고 예쁜 거를 샀습니다. 헐, 나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멤버들 생각나. 다이어리 쓰고. 우리 유일하게 다이어리 안 쓰는 여진이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그럴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임여진! 임여진이에요? 우리 일본이야. 우리 지금 다이어리 꾸미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이어리 안 꾸미고 있는 너가 생각나서 전화해봤어. 맞아,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너가 생각이 났어. 그게 안 꾸미는 거야. 그리고 날씨는 괜찮아요 언니? 날씨? 좋아요? 여기 야경 진짜 멋있어. 끝내줘 진짜 대박이야. 저도 데려가세요. 알았어, 다음에 꼭 같이 오자 우리. 중내 투어로 인해서 우리 첫 여행 그런 리얼리티 못지않은 맞아요. 뭔가 이런 여행기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시작도 되게 좋았어. 이거 진짜 중내 투어인데 진짜 근데 저는 약간 행복해서 중내였던 것 같아요. 맞아, 나도 너무 좋았어. 배불러 중내 행복해서 중내. 아 진짜 중내 투어 너무 좋은데요? 네! 진짜 중내 투어